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이제 수리를 보내주신 싱거 8280이라는 이 제품을 이제 수리하게 됐습니다. 이 재봉틀의 이제 고장 원인은 바늘이 부러지면서 푹실감기 장치라 그러죠. 이 부분을 할때 폴리가 뒤로 제껴져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따라서 움직이면서 푹실감돼 아주 불편하다고 지금 현재 이제 푹실감기 장치만 별도로 작동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발을 뒤로 제끼고 그다음에 바늘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러진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하시면서 이 바늘 때 핀트 부분이 침판에 되었던 이런 기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두꺼운 옷감을 받게 되면은 기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침판까지, 그 다음에 램프 있죠. 램프까지도 불에 탔던 이런 게 이제 뻥하고 터져서 램프도 사용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푹실감기 네 발을 제껴을때 오른쪽에는 바늘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상태가 아주 큰 고장은 아니기 때문에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기본적인 수리비는 받고 있는 이런 부진 내관 이런 거를 이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셔도 내부가 굳음으로써 이런 기계 정상 작동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감을 항시 넣고 실을 끼우지 않은 상태라도 빈 기계를 수시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후진 버튼 있죠? 후진 네 발을 눌렀을 때, 요 부분이 당겨지면서, 위로 당겨지면서, 톱니 또한 뒤로 밀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느 한 군데라도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후진 버튼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요네 발을 눌렀을 때 동시에 당겨주고 밀어주게 됩니다. 재봉틀은 수직 가마, 아니 수평 가마가 아닌 수직 가마이기 때문에 수리가 좀 순조로운 편입니다. 수평 가마는 이렇게 분해를 한다든가 가정에서 쉽게 뜯어서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직 가마는 따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처럼 하부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볼트를 풀어주게 되면은 커버를 벗길, 하부에 커버를 벗길 수가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잠가주게 되죠. 전체적으로 조립을 마치고 이 미싱 사용자분께서는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기계는요, 수시로 한 번씩 박음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부가 굳으면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물론 앞에서 뒤로 끼워주게 되고요. 무릎을 올리고 미실을 한번 당겨주면 이렇게
헤매서 올라오면 예, 수리가 잘 된다. 여러 차례 헤매는 여러 차례 해서 아, 박음질이 된다면은 예, 요 가마가 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가마 각도가 맞지 않아도 실이 단 한 번에 올라오지를 못하는 수가 있어. 페달을 밟아서 보진 버튼을 이 기기의 단점이 보진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플라스틱 기어가 깨져버려요. 살짝 누르죠. 네, 지그재그 바느질 지그재그 바느질은 네, 정상적으로 박음질 돼서고요. 세발뛰기 바느질이죠. 네, 세발뛰기 바느질. 네, 각종 기능들이 네, 정상적으로 수리돼서 박음질이 되고 있는 울리는 소음이 나는 것은 이 왼쪽에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쪽에 기계 만들 때 꽉 찬 이런 모양이래야 되는데 틀을 먼저 만들고 아, 커버를 씌워야 되는데 커버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예, 부품을 그런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부처럼 울리는 거죠. 기계에 예, 울리는 거죠. 소음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기계 수리를 모두 마치고 택배로 보내지는 싱거미싱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